그렇죠. 2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누가 믿겠어요? 그죠? 예. 그럴 때는, 만약에 정말 리크루팅을 지금 해야 된다면,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걸로 가죠. 내가 뭐 밑에들 두는 게 아니라, 그냥 파트너로 가는 거지, 지금. 밑에 그러는데, 아니, 지금 책임 못 지잖아요.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걸로 가야죠.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세요, 저 같으면. 만약에 나랑 같이 있을 때, 최고는 뭐 얘기 안 할게요. 최악의 경우. 이 정도는 남든다, 그래도. 최악의 경우에는 나랑 같이 가는데,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세요. 그건 내 책임질 수 있다. 부동산 공부는 하잖아. 그죠? 그리고 부자들을 만날 수 있다. 부동산을 컨설팅 하려면 부자를 만나야 되잖아요. 부자들을 자꾸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모았는지를 배울 수 있다. 우리가 1년간만 한번 우리 한번 공부해 보자. 부자들을 만날 수 있다. 아무리 망해도 뭐 금전적인 손해, 시간적인 손해가 있지만 그 시간적인 손해가 아니죠. 부자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. 어디 가서 우리가 그 부자들을 만나겠어요. 우리를 만나주겠어요. 근데 우리 만날 수 있다. 뭐 이렇게라고 좀 라이트하게 가야지. 뭐 빨리 은퇴하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면. 지금 벌지도 못해도 벌써 은퇴 얘기를 하고 있어. 예, 전 그 리크루팅 할 때요 되게 라이트하게 해요. 저도 리크루팅 되게 잘하거든요. 별 얘기 안 해요. 제가 여기 이것도 일단 나눠드릴 텐데 여기 이제 저도 여러분을 리크루팅 할 거예요. 글로벌 모임이라고 매주 화요일 날 아침에 7시에 여기서 매주 모임을 해요. 화요일 아침에. 물론 회비가 있습니다. 160 얼마라는 회비가 있어요. 1년 회비가. 근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. 두 번은 공짜로 참석할 수 있어요. 와서 보라는 거예요. 그리고 169만 원을 내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169만 원을 그냥 나오기만 해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. 그냥 나오기만 해도. 비즈니스가 안 돼도. 최악의 상황에도 그냥 나오기만 하면. 근데 안 나오면 여기서 이제 좀 빼. 출석. 이런 모임이에요. 근데 그거 아니어도 169만 원 날려도 상관없어. 매주 나오잖아요. 40초씩 계속 자기 비즈니스 발표를 해요. 제가 코멘트를 달아준다고. 그럼 몇 번 할 수 있어요? 한 달에 네 번. 50번을 할 수 있잖아. 50번을 코칭을 받아, 나한테. 남는 거 아니? 그리고 50번 정도 했어. 비즈니스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. 30명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해. 그럼 소개를 해준다고. 50번을 들었는데. 한번 와보고 싶지 않으세요? 여기 복권이 붙어 있어요. 이 공짜의 카드로. 복권, 연금 복권. 무료로 이렇게 주는 거야. 이렇게 하면 와요. 최악의 상황도 그냥 오세요. 무료로 한번 보시고. 최악의 상황도 이래요. 그거는 남아요. 그 정도 했을 때 사람들이. 그래? 라이트하게. 그리고 다른 모임에서는 이렇게 했어요. 이거 모임 말고. 이런 것도 괜찮아. 최소한 이 모임에 오시면 매주 절 만나잖아요. 매주 절 만나요. 그리고 저랑 가까워질까? 안 가까워질까? 저랑 가까워져서 나쁠 거 없어요. 그죠? 제가 소개해 줄 수도 있잖아. 그냥 편하게. 그냥 매주 날 만날 수 있어. 아니면 매일 나랑 함께 꿈을 꿀 수 있어. 1년간 한번 같이 한번 꿈꿔보자. 우리 미래를 한번. 최악의 상황은 1년 동안 시간 보내는 건데 그래도 부자들 만나잖아. 부동산 배우잖아. 돈 벌어가면서. 큰 돈은 못 벌어도. 그냥 라이트하게. 너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. 이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뭐 통장 까고 뭐 3개월 만에 뭐 달고 뭐 이런 얘기로 자꾸 꼬시는데 이제 안 먹혀요. 라이트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아니 뭐 최악의 상황은 물건 싸게 구입할 수 있잖아. 좋은 상품. 상품은 좋은 거 아니까. 뭐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러다 보면 막 쓰다 보면 어떨까?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거든.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리크루팅 한다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